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편이 변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은 전물린 작가의 조문 2부를 진행하는 기자의 조건 1편에 관하여 이야기할게요. 그에 대한 이중자 때부터 버려라. 저자는 2015년에 내수한 서울에 27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전세 값이 무려 8천만 원이나 올랐다고 하지요. 30대 중반 임차인의 울컥 같은 목소리를 듣고 저자는 6천만 원을 올려 재계약을 했지요. 저자는 임차인에게 그 집을 사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번에 거절했지요. 이유는 틀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왜 사느냐고 그러면서 전세로 살면 집값이 오르든 말든 본인은 손해가 없으니 당분간 집을 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고 하지요. 그의 입에서는 가계 부채, 버블, 투기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전세는 언제나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손해가 아닌 것일까? 저자는 생각했지요. 지방에서 올라와 아파트에서만 네 번째 전세 사례를 하는 임차인은 그동안 2억에 가까운 돈을 전세금 올리는데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올랐습니다. 돈같이 하나만 빼고 다 올랐다고 저자는 말하지요. 인플레이션, 기회비용 이런 것들은 모두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지요. 저자는 임차인이 재정적으로 안정되기까지는 꽤 오랜 세월이 걸릴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빠듯한 봉급으로 전세금 올려주고 대출이자 내고 무슨 돈이 남아 저축하고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느냐고 저자는 말하지요. 그는 평범한 젊은 직장인인데 도대체 그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에게도 분명 잘못이 있다고 하지요. 그것은 그에게 돈 버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사랑하면서 돈 버는 눈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가 버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파트는 지난 2년간 집값이 약 7천만 원 정도 올랐으나 저자가 보기에 앞으로 2~3년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지요. 저자는 그래서 2년 전에 그 단지에만 3채의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는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집값 상승률은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웬만한 곳은 10억 이상이 가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저자 말대로 그 집을 매입하였다면 상황이 달라졌겠지요. 저자는 돈 버는 눈이 없다는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을 공부하는 데 소홀히 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돈 버는 방법을 공부하는 동안 그는 분명 그 시간을 다른 곳에 할애했다고 하지요. 누군가는 그렇게 세상에 대한 분야를 늘어놓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쪽에 돈을 공부하고 있지요. 저자는 돈 공부는 탐욕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규칙을 익히는 것이라고 하지요. 저자는 돈 공부의 5단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먹기라고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돈을 지배해야 한다는 마음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요. 돈을 잘 벌고 싶다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강렬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나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나의 재정 상태는 어떤지, 소비 습관은 어떤지를 알아야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지요. 셋째는 부자 습관을 갖는 단계라고 합니다. 일의 숙련도를 높여 몸값을 높이고 지출을 지혜롭게 통제하라고 하지요. 넷째, 부자 네트워크에 연결하라고 합니다. 돈을 벌려면 돈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지요. 돈을 원하는 사람들, 돈과 친한 사람들과 가까이 갈수록 부자가 될 확률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섯째, 돈을 불리는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근로소득만으로 부자가 되기 어렵다고 하지요. 그러니 사업이나 투자에 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돈을 벌려면 부자들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부자가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앞에 솔직해져라.
여자는 왜 사람들은 불에 공격할까? 왜 사람들은 돈을 비하할까? 라고 말하지요. 돈에 대한 그런 태도는 너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라고 합니다. 돈을 원한다면 왜 당당하게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고 나이가 빠진 고상한 뒤로 숨는 것인가? 라고 하지요. 모든 것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자본의 시대에 돈에 대해 무관심한 척하는 태도는 더 이상 환영받기 어렵지 않을까? 라고 말합니다. 이유 없이 부자를 욕하거나 돈을 폄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다고 하지요. 그들은 대체로 가난하다. 부자는 같은 부자를 욕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으므로 부자가 되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함으로 세상을 욕한다. 스스로를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라고 머릿속에 박아놓고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한탄한다. 대부분 실력도 없다. 그들은 결과만 본다. 탐욕스러운 졸루와 노력하는 부자를 구별하지 못한다. 겉으로는 돈을 약자가 보지만 속으로는 돈을 그리워한다. 결국 돈 때문에 큰 고생을 하게 된다고 하지요. 저자는 이것은 안타까운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을 부정함으로 인해 삶이 불행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축구 경기장에 들어와서 왜 축구를 발로만 하느냐고 발 잘 쓰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발을 잘 쓰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돈을 부정하지 말라. 돈을 약자가 보거나 비하하지 말라. 그럴수록 다가오는 건 가난뿐이라고 하지요. 저자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시각을 가진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심적으로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서 겉으로는 폄하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잘해서 또는 노력을 많이 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은 공짜로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안 보이는 곳에서 수많은 노력과 공부, 고민 등을 많이 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의 규칙에 대하여 모른다는 것은 저자 말대로 경기장에서 어떻게 시합을 해야 하는지 돈 규칙도 모르고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잘하게 된 이유도 수없이 비난은 노력을 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그만큼 비난은 공부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자는 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라든가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가라는 의문을 품으며 애써 돈의 가치를 폄하할 필요도 없다고 하지요. 돈과 행복 사이에는 애초부터 등가 관계가 분립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할 확률은 높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돈에 대한 가치관은 명확하다고 하지요. 일부 고상한 사람들은 불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죄악시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부자가 되어 자유를 누리면 살고 싶다고 하지요. 그 자유를 이용해 저자는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궁극적으로 저자가 성장해서 얻은 재능과 저자가 일군 불을 이용하여 인과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며 살 것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저자의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성민 저자 말씀에 공감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에 환원하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면 시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부자 아빠가 경제적 자유를 얻은 이유는 돈 때문에 일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도 있고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고 여행을 오래 다닐 수도 있겠지요. 이처럼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이라는 것이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나 OTV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한 분 한 분,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정울림 작가님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도 생각해보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하여 더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